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2만 2천여 명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2차 신청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